대표님, 어떤 채널 운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를 낭독을 해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부족해서 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 여기에 제 채널명 올렸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분들이 구독해주면 다 찾아오실 거죠, 시와하루님? 네, 지금 저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금 찾아가 주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자기 채널을 우리 줌 채팅에다가 남기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신 분들. 네. 다음은 햇살같이님, 본인 채널 어떤 거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저기 링크도 보내주시고요. 햇살같이님. 조금 있다가 설명하면 안 될까 하고 있어. 네. 그러면 140명 늘었죠, 지금. 네, 어떤 채널인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입니다. 저는 자영업은 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 양성윤스님 강연의 날개님 만나서 일기로 들어와서 지금 구독자가 거의 140이 아니에요. 거의 200명 가까이. 처음에 100명도 안 됐거든요. 사실 죽어 있는 유튜브였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니 한 10명, 20명씩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이제 조금 그래도 일좀 알다 보니 빨리빨리 양쪽에 노트북하고 PC하고 두 군데 켜놓고 하다 보니 저는 20명 이상 오늘 구독 눌러드리고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하고 다 왔습니다. 근데 프로시다, 저는 지금 프로. 한 10명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눌러주시고 같이 응원해요. 저도 자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명 지금 한달 조금 지났는데 1000명 금방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금방 돼요. 명수가 늘고 조회수 이제 여러분들 제가 검색어도 한 번씩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떡상 한번 맞으면은 킹요서처럼 그냥 구글 패스 된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희망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햇살같이님. 살짝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링크만 주셔야 돼요. 네. 저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처음 해봐야지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 만나서 시작하기 저는 이제 동기부여 영상 영어로 된 영상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징징이, 징징이. 영어 하려고. 태가치님 저기 그 링크 우리 저기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죄송해요. 이거 유튜브에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열어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막 구독하실 수 있게 여기 지금 줌은 저희 제가 초창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멤버십 위주의 수업이에요. 사실은 열어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오픈했으니까 이줌 채팅은 여기 이제 멤버십 위주로 홍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아주 그냥 난리 났네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독 하시고 막 구독해둬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얘가 알아서 떨어뜨려요. 이 로직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가셔서 진짜 친구 하셔야 돼요. 자, 햇살같이님 여기다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평생 메신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킹여우수아님이라고 저분은 이제 앞으로 시니어 강사 다이어트 하시면서 또 기독교 크리스찬 컨텐츠 하시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강사님 저희 메신저 저희 강사라고 하거든요. 편하게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관심 없으신 분들